마이크 보자. 자, 이 친구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뭐야? 자전거죠. 그렇죠? 자전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죠. By? Bicycle. Bicycle은 by라는 것과 cycle을 합친 거예요. Cycle이 뭐예요? 한 바퀴 두는 게 있죠. 순환. 그래서 cycle이라고 그래요. Cycle. By는요? 두 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퀴가 몇 개 있는가? 두 개. 그래서 bicycle. 그러니까 bicycle. Bicycle. Bi는 뭐라고요? 둘이란 말이죠. Bicycle. 자, 볼까요? 여러분 모르는 단어 좀 꽤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요. Click. 해봐. Click. Plop.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딸깍거리는 소리 있지. Click, click. 우리 그 이거 마우스. 뭐야 마우스 이거 소리 딸깍딸깍 하는 소리를 뭐라고 그래요? Click, click이라죠. Click, click. Plop. Plop은 뭔가 열렸다가 닫히는 거야. 봐. Click, click. Plop. 지금 뭔가 이 들어왔죠. 지금 뭐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누가 이거 쑥 집어넣은 것 같은데. 편지를 보낸 것 같죠. 자, 편지는 영어로 뭐죠? A letter. 기억하죠? 메일 캐리어가 하는 일이 뭐야? 그렇죠. 지금 지아는 확실히 대답했어요. Brings the mail. Brings the mail. 이거 어디서 배웠죠? 백팩에 넣어줘. 맞나요? What does a mail carrier do? 라는 거 기억합니까? What does a mail carrier do? What does a mail carrier do? 우체부는 뭘 하죠? A mail carrier brings the mail. 이게 복습이 되면 이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복습이 안 되면 자꾸 이 친구 차이가 나. 잘하는 친구가 복습까지 해버리면 이렇게 차이 나. 근데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왜요? 내가 이제 공부 좀 하려고 쭉 올라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는 더 열심히 해서 저만치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쫓아가기 힘들 수도 있어. 자, click and plop. A letter fell through the mail slot. 자, 우리 읽어볼까요? A letter. A letter. Fell through. Fell through. The mail slot. The mail slot. Fell은요, fall의 과거형이에요. Fall은 무슨 말일까? 지금 여기 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맞아, 이건 떨어지다. 가을이란 계절도 되고 떨어져. 그래서 떨어졌어요. 여기 있는 단어 나왔는데 봐. Through. 지금 선생님 무화형 같아 이거. Through. 뭔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Through. 맞아요. 통과하다는 뜻. 통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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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편지 하는 게가 통과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어디를 통과했죠? 여기가 바로 화살표. 글을, 예, 글을 적어보세요. 단어. Mail slot. Slot은요. 이렇게 좁은 구멍 같은 걸 slot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편물이 쑥 떨어지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없죠. 옛날에는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 우유 알아요? 네. 여기 다 동그라미.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있나? 옛날에 아파트 입으면 뭐 있어요? 여기 지나가는데 뭐 우유 같은 거라든지 있어? 문에 있어. 근데 요즘 아파트는 다 없애버렸어. 밑에 이렇게. 왜냐면 여기다가 사람들이 꼬쟁이 해가지고 문을 따. 그래가지고 도둑이 들었거든. 그래서 이거 없애는 집도 많아. 선생님 집은 없잖아. 있나? 네. 있구나. 네,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지만 미국은 뭐가 있어? 이쯤에 있어요. 문 따기가 더 쉬워. 여기다가 해가지고 톡 하면 열리거든요. 아무튼 이 메일 슬라이스 통해서 떨어졌어요. 뭐가? 편지 한 통이. 자, 계속했습니다. Jaden. Looked up. Looked up. Looked up. 자, 이게 looked up일까요? 이게 looked up일까요? 자, 봐, looked up. Looked up. 위를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His parents. 이런 His parents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읽어볼까요? His parents, His parents were still a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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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leep은요, 형용사인데 자고 있는 이런 말이에요. 자, 그의 누가요? Parent는 누구죠? 부모님이죠. 그의 부모님 뭐하고 계셨다고요? Still 해봐, still. 여전히 뭐 하고 계셨다고? 자고 계셨어요.
그럼 이것은 지금 아침 일찍이란 말인가요? 밤이란 말인가요? 낮인가요? 아무래도 아침 일찍인 것 같아요. 자, 그의 부모님이 여전히 잠을 자고 계셨어요. 자, it was early Sunday morning. 여러분, early가 뭐예요? 이른 또는 일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간대요? 아, 일요일 아침이란. 자, 여러분 혹시 휴일만 되면 좀 일찍 일어나는 친구, 학교 안 가는 날. 평상시에는 막 늦잠 자는데,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자는 데 가가지고 막 깨우고 하는 거야. 아우, 그러잖아. 아, 그러면 나는 원래 휴일이든 더 늦게 일어난다. 아, 저쪽의 가정은 그런 부분이고, 선생님 엄청 일찍 일어나요 휴일. 왜 그러냐면 뭔가 하루를 더 즐겁게 보내요.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또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볼까요? It was early. 자, 발음 보세요. Early. 예, 우리 발음할 때는 못 생겨야 됩니다. It was early Sunday morning. 뭐야? 일요일 아침이었어. We don't usually get mail. 여러분, get은 뭐예요? 맞아요. 그러면 get mail은 편지를 얻다기보다 어떤 말이 한국말로 맞을까? 우리는 usually는 알죠? 대개 뭐 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개 일요일에는 편지가 오지 않는다 하면 딱 돼요. 뭐 편지를 받지 않는다도 되겠네요. 여러분, 일요일 안에 왜 편지가 안 와요? 영어로 해볼까요? Mail carriers don't work on Sundays. 이거 적어보세요. 여러분, 받아쓰기 어딘가 이 공간에 아무데나 해봐. 공책에도 되고. Mail carriers don't work on Sunday. 받아쓰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해볼까요? Mail carriers don't work on Sunday. Mail carriers don't work on Sunday. 자, 써볼까요? Mail carriers don't work on Sunday. 진아가 이거 한국말로 바꿔 얘기해 볼까? 우체부는 그렇죠. 우체부는 일요일 날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does David teacher work on Sunday? David teacher works on Sunday? 일요일날 일을 할까요? 해요. 선생님 이번 주는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7일 내내 수업이 있어요. 왜 일요일에는 편지를 받지 않죠? 자, 영어로 mail carriers don't work on Sunday. 그렇죠. Mail carrier는 일요일에 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럼 계속 읽습니다. Jaden said to the cat. 누구한테 이 말을 했어요? 고양이한테. 일요일에는 우리 편지 안 받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 이 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Click plop. A letter fell through the mail slot. Jaden looked up. His parents were still asleep. It was early Sunday morning. We don't usually get mail on Sunday, Jaden said to the cat. Okay, 다 이해됐죠?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Jaden picked up. Picked up. Pick me, pick me. Pick me는 그럼 무슨 뜻이야? Pick up은 무슨 말이야? 집어들다. 제이든은 뭘 집어들었을까요? 대박. The envelope. 이게 편지 안에 내용물이 담겨 있는 이것을 뭐라 우리가 부를까요? 맞아요. 편지 봉투 영어로 해봐. Envelope. 뭐라고 한다고요? Enve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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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elope.
handler. 그렇죠. 편지 봉투를 잡아 집어들었어. His name was on it. 제이든의 이름이 그것 위에 있었어요. So 그래서 he opened it. 그는 그것을 열어봤죠. 읽어볼까요? You are a winner. Winner. 승자. 또는 당첨자나 승자예요. Big Wow Contest. Big Wow Contest. 당신은 Big Wow Contest의 승자입니다. 와우. 자, prize가 무슨 뜻일까요? 1등? 상품. 맞아요. 상품을 prize라고요. 상이나 상품을 prize라고요. 해볼까요? First prize. First prize. Second prize. Second prize. Third prize. Third prize. 자, 첫 번째 상은 뭐예요? A box of cereal. 1등 상이 뭐라고요? Cereal 한 박스. 2등 상은요? Juice box. 왜냐면 미국에서 여러분 주스 이런 거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있고요. 이렇게 약간 우유 곽처럼 생긴데 당겨 우유 봤어? 좀 대용량. 뚜껑 열어가지고. 그거 예,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a third prize. 3등 상품이요. A magic bike. 좀 이상하죠? 반대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your big wow prize is on its way. 여기 it's on its way는 오는 도중인 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야. 바이크. 이 세 가지 상품이네. 이게 와우는 이걸 언제 해요? 감탄할 때 와우 컨테스트 대회인데 봅시다. 자, 오 진짜 왔네. That's strange. 해봐 strange. 해볼까 st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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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런 거예요. 갑자기 샌디가 선생님 전 오늘부터 복습을 하루 한 시간 하고 단어를 모든 단어를 다 100점 맞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strange 거. 어? 그거 참? strange 해봐. 샌디 뭐하니? 이? 이쁜 방향도. 이상한. Not sun. 오늘따라 이상한. 오늘따라 이상하다. 뭐 평상시와 다르네. strange. 근데 that's strange 무슨 말일까? 거참? 거참? 이상하네. Jaden said to the cat. 또 누구한테 대화를 해? 고양이한테 말하는 거지. 지금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참 이상하네. 새벽부터 편지가 오더니 편지에 이런 내가 당첨됐대. 이게 뭐지? I didn't enter a contest. 저 중요한 표현이 되겠어요. Enter a contest. 무슨 말이고? Contest는 대회죠. 대회에 치엇 기억하다. 맞아요. 참가하다. 알았죠. 여러분, enter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가게에 들어갈 때 보면 보이죠. 뭐예요? enter 뜻이 뭘까요? 입장하다. 그래서 입장하다, 들어가다요. 여러분, 그 컴퓨터의 키보드에 뭐예요? enter 뜻이 뭐예요? 입력하다. 뭔가를 이렇게 입력하는 거야. 글씨를 쓰고 착 입력. 컴퓨터 안에 입력을 하는 거야. Enter. 그럼 Enter contest 무슨 뜻이라고요? 대회에 참가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I didn't enter contest 무슨 말이에요? 나는 대회에 참가한 적이 없는데. 대회에 참가해야 뭐야? 엄마가 참가했어. 엄마가 참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 내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참가 맞지? 옆집 거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는 뭐 하지 않았어. 나는 대회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내보고 당첨됐대. 자, he wondered. wondered. 이게 선생님 뭐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다. 고민하다. wonder. 아이디어 생각하다. 궁금해하다. 자, wonder 적어보세요. 나중에 필기 검사할 겁니다. 필기 안 되는 친구는 복습 노트 곱하기 2배. 네, 검사할 테니 여러분 잘 적어 놓으세요. 자, wondered. 궁금해한 거예요.
왜 궁금해할까? Wondered. Wonder. 왜 궁금해할까요? Which. Which가 봐. Which. 이 어느. 여러 개 중에 어느. Prize가 아까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상품을 he would get. 그가 받게 될지. 그는 궁금했어. 내가 1등상 받을까? 2등상 받을까? 3등상 받을까? 궁금해했어. 자, 근데 우리 결과는 나왔죠. 그렇죠. 우리 소리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That's strange, Jaden said to the cat. I didn't enter a contest. He wondered which prize he would get. 거참 이상하네. 고양이한테 말했어요. 난 대회 참가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는 어떤 상품을 받을까 궁금했어요. 자, 이제 스쿨버스 타고 오죠. 집에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Two days later. 해봐. Two days later. Two days later. 이틀? 맞아요. 후에. 이틀이 지나서 이틀 후에 A big box. 뭐죠? A big box. 아주 커다란 박스 하나가 어떻게 Was waiting for. 자, 이거 웨이터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문을 기다리죠? 그리고 음식이 만들어지길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다는 뜻이 웨이터인 거예요. Wait for는 뭐뭐를 기다리다. 자, 이틀이 지나서 큰 박스 하나가 제이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When he got home, 해봐. Got home. 여러분, get home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어하면서 배웠어요. Get up은 집에 가다야 오다야. 야, 학교에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집에 오다. 그가 집에 왔을 때 봐. Got home. 왜 got home이에요? Get home이라는 걸 쓰지 않고요. 과거이니까. 그래, get의 과거가 got이 된 거야. 자, 그가 집에 왔을 때 제이든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큰 박스. He opened it.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어봤어요. 자, 다시 읽습니다. Two days later, a big box was waiting for Jaden. When he got home, he opened it. 오, 이런 거 자전거면 한 10만 원 하지 않나? 그렇죠? 와, 헬멧까지 있었다고요? This, 해봐, must be the magic bike. 어, 이거 must be. 여러분, must 원래 뜻은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지치기를 해야 됩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우리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남자들은 모든 한국인 남성들은 군대에 가야 되죠. 그쵸? 맞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숙제를 해야 되고 복습 공책을 해야 돼요. 그러면 must 무슨 말이야? 해야 한다. must. 여러분 혹시 그 광고 보다가 must 아이템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렇죠. 꼭 사야 되는 아이템. 진짜 must 아이템. must buy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해야 한다도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임에 뭐뭐심에 틀림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친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토하고 있어요. 그럼 배를 만지면서 막 토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얘한테 어떻게 얘기할까요? You must be 땡땡땡땡 아픈이라는 영어 표현이 뭐죠? Sick. 그렇죠. 읽어볼까요? You must be sick. You must be sick. 한 번 더. You must be sick. You must be sick. 뜻이 뭐라고요? 너 아픔에 틀림없어. 그렇죠. 그런데 이 제이드는 자기가 배송받은 배달받은 이 바이크가 어떤 바이크를 생각해요? Magic bike. 바로 마법의 자전거. 마법의 자전거라는 게 있을까요? 이건 마법의 자전거임에 틀림없어. Jaden said. Jaden. 그렇죠. He got on. Got on. 여러분, got on 즉 get on은 뜻은 뭘까요?
자전거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자전거를? 그렇죠. 해봐, 타다. 해봐, get on. Get on. Get on the car. 뭔 말이에요? 차 타! 아, get on the bike. 자전거 타! 그리고 began to pedal. 이런 begin이 뭐예요? 시작하다. pedal은 여기 이게 뭐예요, 여러분? 페달이죠. 그럼 페달은 페달이기도 하지만 동사로 페달을 굴리다도 돼요. 들어봐. 여러분 보트 중에 패들 보트라고 봤나요? 패들 보트. 패들 보트. 이거 선생님 잘 그리실지 모르겠는데. 아, 오리.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타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달려 있는 거 막 왔다 갔다 하죠. 이건데 사람들 제일 앞에 앉는 사람 뭐예요 여기다? 이상한 페달을 밟죠? 밟죠? 그걸 우리가 페달 보트라고 그래요. 페달 보트. 자,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자전거를 탄 다음에 페달을 구르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This must be. 소리가 안 들려요. This must be. The magic bike. This must be the magic bike. Jaden said. He got on and began to pedal. 자, 여러분 이런 거 함부로 타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실제는요. 안 돼요. 자, 계속 갑니다. It's a nice bike. It's a nice bike. 이건 좋은 자전거야. 해봐. But 그런데 what's so magic about it? About what? What? So magic about it. About은 뭐뭐에 대한이란 뜻이에요.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 마법이지? 한마디로 이게 도대체 뭐가 마법과 같을까? 근데 지가 마법이라 생각한 건지 누가 마법이라 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법의 바이크야? Jaden이 wondered. 찰스 아까 wondered 뜻이 뭐라고 했어요? Wondered. 나는 네가 왜 기억이 안 나는지 궁금하네. 왜 기억이 안 날까 저 뜻이 궁금하네. 뜻이 뭐예요? 이상하다. 궁금하다라는 게 뭘 이상한. 이상한 거는 strange. Strange. 자, 궁금했어요. 읽어볼까? Wondered. Jaden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마법이야? He took the bike. And the box inside. 그는 뭐야? 자전거를 가져왔어요. Took bike. 그리고는 box inside만. 안쪽에 있는 박스를 봤어요. He took the bike and the box inside. 그래서 자전거도 안으로 가져오고 뭐도 안으로 가져왔어. 박스도 집 안으로 들고 와봤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 Then 그렇다면 읽어봐. Then 아, 그리고 나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래? 아, 볼까요? 그리고 나서죠. Then he saw. 이런 see가 뭐야? 보다죠. 그래서 과거가 돼서 봤다. 그럼 뭘 봤냐면 there were. 여러분 there is, there are 기억하죠? There are 뜻이 뭐야? 뭐뭐들이 있단데 지금 이게 are가 과거가 돼서 있었다요. 뭐가 있었다? 해봐. Instructions. In. 자, 하나하나씩 끊어서 읽어볼게요. In. Inst. Inst. Inst 아니고요. Inst. Ins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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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r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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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n. Shon. Instruction. Instruction. 설. 설명서. 설명서나 설명이 있었어요. 사용설명서. 정예서 사용설명서. 예서는 잘 삐집니다. 잘 달래줘야 됩니다. 예서는 배고프면 짜증냅니다. 잘 먹여주세요. 예서는 남자 옆에 앉는 걸 극혐합니다. 남자를 멀리해주세요. 예서는 냄새가 예민합니다. 방귀 뀌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해 봐. Instructions. Instructions. 안에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있는 거야. 자, 읽어 볼게. To turn on magic bike. Magic bike를 turn on. Turn on은 여러분 불을 탁 키다. 예, 사용을 전원을 키다는 켜다는 말이에요. 해 봐. To turn on magic bike. Say the magic word. Say는 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뭘 말해래요? 마법의 말, 마법의 단어 해봐. 아브라카다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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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 자, 맞죠. 아브라카다브라. 이거를 해봐. Backward. 기억합니까? Betty the backward. 백팩 있는 그 분홍색, 보라색 옷 입은 여자아이가 항상 모든 걸 말하다. 해봐. Backward. 거꾸로. 뒤로. 반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카다브라 반대로 해봐. 브라다카브라. 시작. 브라다카브라. 브라다카브라. 그러니까 아브라다카브라. 아브라카다브라인데 아 아브라카다브라. 오, 똑같네. 아브라카다브라. 똑같죠? 네. 아니, 좀 이상하네. 이게 거꾸로란 거네. 아브라카다브라. 거꾸로니까 아브라 아카르바. 아프다고? 제이든 뭐라고 누구지? 자, 아브라카다브라 거꾸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해봐. Slowly. said는 say의 과거죠. 천천히 말했어요. 아. 거꾸로 얘기했어요. The bike started to glow. Glow.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자전거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고요?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뭐죠? G-U-R-A. 구랑. Good rap. 아무튼 뭐였다. Then 아까 그리고 나서란 말이었어. 이게 더 그리고 나서. It began. 아까 begin의 과거예요. Begin 시작했어요. 뭐 시작했어? Move. 움직이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By itself. 해봐. 한 더. By itself. By itself. 스스로.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야. 와, 그 유명한 자율 주행 자전거구나. Thank you, sir. I'm ready to take your order, sir. Jaden은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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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빨리 jump on. 예, yeah, 그런 의미가 같아. Jump on. 어? 거꾸로 가네.